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네 가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삼성증권 리포트로 준비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7주년 업데이트 효과로 1분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PC 배틀그라운드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모바일이 좀 부진했는데 이를 상쇄해 줄 만큼 PC 쪽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PC 스팀 배틀그라운드는 무료화로 전환된 이후 트래픽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3월에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76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의 IP 수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작도 함께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다크앤다크 모바일은 오는 24일부터 대규모 CBT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뿐 아니라 프로젝트 인조이 딩컨 모바일 블랙버짓이 현재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작 라인업은 퍼블리싱까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봤고요. 긍정적인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신작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목표 주가는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요. 그만큼 실적도 좋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4,5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드타임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수주 잔고와 매출액 대비 수주 잔고를 활용해서 매출을 추정했는데요. 1분기에는 매출액 7,650억 원, 영업이익은 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저압이 아닌 고압의 전력기기를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송전라인에서 보통 사용이 되는데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주문 제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으로 공급 증가를 하기가 제한되고 결국에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봤고요. 15년 만에 찾아오는 전력기기 사이클 호황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는 2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빙그레고요. IBK 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며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설탕이나 원유, 이렇게 투입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판관 비율 축소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냉장과 냉동 부분의 고른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냉장 부분에서는 바나나 맛 우유의 국내 가격 인상 효과와 중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요플레 판매 호조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냉동류는 지난해 높은 베이스 부담에도 메로나나 비비빅, 붕어사만콘 같이 주력 제품들의 판매가 견조하다고 하는데요. 더단백 브랜드 매출도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올해 지금 날씨가 빠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성수기에 빙과 판매 호조를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8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FNF고요. KB증권 리포트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1,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고요. 결국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백화점의 매출이 안 좋았고요. 이수프라나 듀베티카 같은 신규 브랜드에 대한 투자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FNF 최근에 투심이 좀 좋지 않은데요. 이 소비 경기 부진 그리고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이 국내 브랜드 몇 가지가 매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 부진은 전반적인 매크로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트렌드 쪽에서는 1010, 1020 세대들이 이 관련돼서 영패션을 선호하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보였지만 실적 모멘텀의 공백기에 진입한다는 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며 목표 주가는 10만 원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네 가지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일정입니다. 네, 첫 번째 일정으로는 오늘 투비소프트와 레몬, 소룩스 등 거래 정지를 하게 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투비소프트와 레몬은 감자를 이유로 각각 5월 8일과 5월 1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요. 소룩스는 주식병합을 이유로 5월 1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다음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을 위해서 공사 설명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에 부지 조성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이번 설명회는 해당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입찰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중국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2024년 상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번에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에서 한국관을 꾸려서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었던 중국 의료기기 시장을 다시 한번 재공략하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유럽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4.5%, 5연속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금리 인하와 관련된 히트가 오늘 나올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ECB가 미 페드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6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떠한 힌트들이 나오게 될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일정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발표에 의해서 오늘 오후 9시 30분에 PPI가 발표되게 됩니다. 간밤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이 전망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PPI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집계에 따르면 PPI는 전달 대비 0.3%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상황을 이 PPI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같은 시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은 최근 크게 변화 없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금리 인하 시기 결정을 위해서 연준이 바라보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정 체크해 보시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이 3자 정상회의를 백악관에서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 백악관에서 3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새로운 협력 구상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에너지 안보와 경제 해양 협력 그리고 기술과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해서 공동 투자 등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회담에서는 중국 견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